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로 무리하게 안 시키고. 아니요. 그러면 본인의 애기 동희가 초등학교 첫날에 학교 가는데 다른 애들이 다 한글 읽을 줄 알아요, 다. 근데 동희만 못 해요. 이게 어떻게? 이게 현실이 이거니까. 사실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조바심이 생겼어요. 조바심 어떡해요? 네. 그러면 그때 아기한테 질문을 하는 게 어때요? 어? 동희야 봐봐. 지금 친구들이 한글 쓸 줄 알아요. 넌 어때요? 그걸 그 이야기를 계속 맨날 하면서 제 생각은 아마 100% 더 궁금해지지 않을까 했어요. 아, 그렇게 안 되는데. 여기 현실이거든요. 부모의 마음이 개그요. 사실 부모 입장에서 뭔가 급해져요. 한국 마음이. 교육의 현실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저희 첫째가 지금 7살이에요. 저희 첫째는 이제 그냥 김도윤 자기 이름만 쓸 줄 알고 지금 현 상태가 글씨를 도윤이. 못 써요. 읽을 줄도 모르고.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급하지가 않은데 주위 엄마들이 저를 이제 맞아.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왜 그러냐고 왜 놔버렸냐고 뭘 믿고 이러냐 근데 저는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이 한글을 안다 모른다 이런 이제 너는 할 줄 알고 나는 몰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왜 아이들은 본 대로 느낀 대로 코대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아직은 동물에 더 가깝거든요 사회성보다는 네네네.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쫙 알아요. 누가 제 한글 다 읽으면 제가 짱인 거예요. 이 부분에서는. 근데 오은영 선생님이 오은영 선생님이라고 아이에 있어서 최고의 신분. 네,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창 나누던 참에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. 애들이 이걸 빨리 알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실패하지 않는 경험, 그러니까 성공하는 경험을 많이 익혀야지 자신감이 생겨서 자신감. 더 컸을 때도 훨씬 더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데 자꾸 실패하고 주눅들면 위축이 돼서 나 못해 안 할래 하고 입 닫는단 말이에요. 좀 적당한 경쟁은 그렇죠.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정도가 때가 되면 남들하고 있었을 때 내가 자신감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저는 부모로서 필요한 것 같아요.